들어가는구만. 어구구. 오구구. 설명해봐. 에릭 언니가 두 번을 왔잖아. 일단 한 번 얘랑 같이 왔을 때고. 우리가 전장기 잃어버렸어. 아니 그래도 찾았어? 내가 에릭 언니 여기 다시 있다고 내가 얘기해줬잖아. 에릭 언니 못 찾았어. 어, 그 자리 갔는데 못 찾았어? 술래 때문에 도망갔어. 진짜 저는 그때 완전히 퇴소를 결심했어요. 사실 나윤이가 왔을 때 와 이건 퇴소 각이다. 우리는 승산이 없다. 퇴소할까? 이래저래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아졌던 것 같아. 거기서 좀 우리가 절단기를 찾는 것밖에는 방법이 사실 없는 지금 상황이었어. 2대1이라 가지고 박기랑 소통도 못하잖아. 근데 문제는 절단기를 받았다 치자 내일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우리를 구하러 올 수 있을까? 한 명이? 한 명이? 진짜 너무 망연자실해서 그런데 갑자기 나연이가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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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뒤에 묵상이 있잖아요. 그래서 얘가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야 딱 보니까. 그래서 언니 여기 안에다 담아서 안에다 매야겠다. 그거를 들고 메고 간다고? 보단으로. 아, 그냥 뚱뚱한 사람이라 생각할 거야 나를. 그치?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봤을 때 아무도 구하러 안 가. 구하러 가는 게 어리석어. 왜냐면은 교대로 한다 치지 잘릴 가능성이 있어. 아픈 손가락 잘리다시피. 인정? 응. 아. 인정? 인정형? 인정형? 우린 구하죠. 그래서 전 누가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우린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. 너가 잘릴 가능성이 있는데도? 네? 그 가구로 들어갈 가구가 처치가 없잖아. 그치? 그쵸. 그 뜻은 너가 구하러 갈 의향이 없다는 뜻이야. 아니, 그러니까 그 말, 그걸 없애기 위해 구하러 가자는 거야. 룩사명이 지금 우리가... 뭔 소리야 그게? 말했지 모르겠어. 봐봐요. 그건 말이 안 돼. 아니, 지금 룩사명이 필요가 없어도 가기 때문에, 우리가 가기 때문에. 아. 누군가, 그러니까 내 말은 믿음이 있어야 위험을 감수할 텐데. 이걸 만약에 오늘 룩사명을 안 구하면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아무도 위험 감수를 안 하려고 할 테니까 잡히기 싫은데 누구나. 저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. 나라고 생각해봐요? 생각해봐요? 입장 바꿔서? 자신한테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?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은? 네. 난 할 거 같아. 좀 이거 구하러 올 확률 너무 희박하지 않아요? 그러니까 우리 아까 둘일 때도 말했잖아. 세 명이면 진짜 희박하다고. 그리고 보급품까지 다 가져갔어. 야, 보급품도 다 먹었어. 그러니까 나는 난 100% 안 구해. 나 이기적이야. 난 승리만 보거든요. 맞아. 반대...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도 안 구하러 갈 것 같은데. 그치. 바보니까. 누가 구하러 가자고 해도 야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다 그지? 맞아. 지금 당장은 아니야 이렇게. 구할 필요도 없고 믿을 그것도 없고. 나 지금 오빠는 진짜 망했는데? 잡혀있는 저는 불필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, 제 자신이. 나만 자진퇴소 하면은 훨씬 더 꾸려나가기에 편할 것 같다. 이런 생각을 네 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하고 있을 것 같고. 뭐야, 누가 구하러 왔나 봐. 왜? 보여? 어기적 다녀, 그... 나! 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? 그러네. 누가 왔나 봐. 갑자기 룩상 일어났어. ATV 소리 나면 가면 되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파악이 안 돼서. 잡으러 가나 보다. 잡으러 가나 보다. 저기다. 야, 렌치! 일단 받아! 빨리! 네. 바로 뒤에! 왔어. 빨리! 들어가! 감옥 위에서 그냥 털을 올라가서 망을 봐. 얘, 이 술래가? 나 렌치 한 번만 내가 혼자서 한번 갔다 올게. 영놀이 하다가 뒤지면 어떡해. 아니 어차피 나 잡혀도 우리 문제잖아.
나 가는 거 5만 원 가? 어? 지금?